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혁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좀 편하게 오셨는데 30분이라는 시간이 짧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지친 마음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자료집에 드린 자료는 정성껏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자료니까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한자한자 한자 사랑하면서 읽어보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단 강의 순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학년, 2학년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잠깐 가져보고 그다음 이제 윤리 교과 궁금하시잖아요. 윤리 교과가 어떻게 변해왔고 생윤과 윤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는 평가원 문항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윤리 공부를 할때 진정한 방향성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제가 이 우리들의 수험생활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혹시 이 중에 현역 고3 분들 손들어보세요. 대답 오셨네요. N수생분들? 아 죄송합니다. 아, 손 드지 마아 그렇습니다. 아, 혹시 고1, 2 오신 분? 대단하시네요. 자, 부모님과 같이 오신 분 계세요? 왕 부담스러우시겠네요. 자 드, 들어와 보시면 아, 제가 이게 왜 물어보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하실 때 이렇게 흘러갑니다. 고3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러분 1학년이 되잖아요. 1학년이 되면 고3인 분들은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3월이 되면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되고 학교에 적응도 안 되고 매점 방향이 이쪽인지 이쪽인지 사교시 종 치고 점심 먹으러 가면 친구들 저기로 뛰는데 나 혼자 이쪽으로 뛰고 있고 긴장이 막 되다가 참 신기한 게 인간이 습관의 동물이라 한달 지나면 학교에 적응이 돼요 학교에 적응이 돼서 이제 소풍도 가고 체육대회도 가고 이제 친구들과 친해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이제 망하는 특급 열차를 타기 시작하는 거죠 고등학교 열심히 갔으니까 쉬는 시간에 공부도 해야지라는 생각은 다 사라지고 신나게 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내신 기간이 다가오면 너무 좋아요. 내신 기간이라 학원은 휴강한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내신 기간이라 일찍 끝나요. 그리고 이제 중간 시험 첫날을 봤더니 저는 이제 선택하게 된 거죠. 아 수시는 나에게 의미가 없어. 나는 이제 수포자고 나에겐 정시의 길이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선언하면서 중간 시험, 기말 시험 가지고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저희 본 게임은 3학년 때, 수능 때 펼쳐집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면 시간표를 이렇게 짭니다. 열심히 짜죠. 나중에 계약 때 보면 초등학교 때 동그라미에다 이렇게 꿈나라 그랬던 거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왜? 계약 전날 여러분들 마음 아시죠? 여기 뭔가 이렇게 꽉 가슴에 뭐가 이렇게 탁 맺혀가지고 그 일요일 저녁에 월요일 학교 가기 전에 그밤그상태로 여러분들 이제 계약을 맞이하고 이학기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여러분들이 수학여행을 갔다 오시면 제가 학교 현장에한 11년 동안 있어봤더니 수학여행 갔다 오기 전후 학생들의 눈빛이 완전 달라집니다 수학여행 가기 전에는 학생들이 좀 이렇게 눈빛도 살아있고 그러다가 갔다 오면 와 학교가 완전 공동체로 변해요 다 같이 놉니다 수업은 다 던져놓고 이제 수학여행 때 봤던 바다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 봤던 여행지 이런 걸 생각하고 추억과 환상에 젖어서 나의 이 마음 수업하기 싫으니 나의 마음을 달래주는 게 바로 뭐냐면 선배들의 수능이죠 저는 기적 같은 현상을 학교에서 많이 본게 뭐냐면 여러분도 이제 경험해보신 바잘 기억하실 텐데 수능이 끝나면 놀아야 될건 (고3입니다) 근데 수능 끝나면 학교 전체가 다 놀아요 위아도프레인 하면서 막다 놀고 그 정점 찍는 게 이제 축제죠 축제 때그서 여러분들 끼를 발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에) 바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학년) 때딱 지나고 오면 나뭐 했지라고 생각해보면 학교 행사 체육대회 체험학습 아니 축제 뭐 이런 것들 그 (2학년이) 되면 정말 고등학교 때 가장 재밌는 건 (2학년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재밌고 가장 힘든 담임 선생님은 (2학년) 담임 선생님입니다.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을 이렇게 배치할 때 김주혜 선생님 2학년 담임선생님 하세요. 그러면 아, 올해는 진짜 힘들겠구나. 왜?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 알아요. 2학년 담임선생님들이 왜 힘드시냐면 2학년은요. 이제 1년 학교를 다녀봤기 때문에 학교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시간표를 본인이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1학년 때잘 모르다가 이제 2학년 때는 학교 선생님도 다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를 본인이 알아서 운영하는 거죠. 1교시, 아 들을만해. 2교시는 내 인생의 선택 과목이 아니야삼 교시 체육 감사하고 사 교시는 점심 먹기 전이라 집중력 최고가 가져 오 교시 때는 이제 뭐~ 필기를 내가 한 건지 안한 건지 나의 글씨체인지 외계 글씨체인지 이렇게 살아가고 시간표도 본인이 짜는 게 아니라 교육 과정도 알아서 자가 운영합니다 딱 삼월 달 되면 삼월만 버티자 삼월 버티고 긴장감만 해소시키면 4월부터 학교가 나를 다시 풀어줄 거야. 그래서 체험학습도 할 거고 체육대회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미 1년치 휴일은 다 계산이 끝났죠. 아, 진검달이 휴일이니까 아마 우리 학는 이때 임시 휴업도 할 거야. 그래서 자기만의 학사 운영 일정을 짜기 시작하고 방학도 이제 기다립니다. 방학 이제 뭐 내신 기간 이런 건 대비 안 했으니까 살짝 살짝 학원 다니면서 못했던 공부들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는 수련에또 가는 학교들이 있죠. 수년에 가거나 아니면 또 2학년 때 수학년에 가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11월이 되면 또 발견하죠. 작년에 선배들이 수능 끝나고 놀때 같이 놀았던 내가 함께 같이 놀고 있는데 현재 주변에서 막 그래요. 수능 끝났으니까 너가 고삼이야, 고삼이야 그러는데 전혀 그런 느낌은 오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뭐 D 마이너스 365라고 써놨지만 저도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뭐 D 마이너스 320 이렇게 계속 적어놔도 전혀 여러분들 긴장감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저도 D 마이너스 320 이렇게 적어두고 애들한테 뭐라 고 하냐면 야이 삼자가 사라진다 생각해봐. 그럼 그제서 이제. 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시는 지금 수험생분들도 지금 D 마이너스 한3 0 0일남았을는데 진짜 수능 보나? 300이 오나? 이런 생각 갖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삼이 되면 답답한 마음으로 마음이 아프니까 여기 이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오셨겠죠. 여러분들 3학년 방향은요. 하나씩 생각해 드리면 방금 1학년 여러분들 생활을 반성해 보시면 학교 행사를 너무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 그 현역 고삼분들하고 연수생분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학교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학교 행사에 너무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는 N수생 돼서도 N수생들도 자신의 놀이문화에 빠지고 있는데 그러한 N수생이 아니라 진짜 모든 걸 이겨내고 공부하는 수험생들, N수생들이 있습니다. 그 N수생과 내가 싸워야 되니까 학교 행사를 보다 너무 즐기는 건 1량이 했으니까 그걸 내려놓고 학교 생활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여담이긴 해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나가는 분원 중에 양지 러셀 기숙학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남성 전용 기숙학원입니다. 제가 남구에 11년 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거기 수업을 나가면 너무 즐거워요. 학교로 다시 복귀한 것 같아요. 남학생 아이들이 별로 이렇게 아침에 세수도 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막 펼치면 상당히 공감도 잘안 하죠. 남구의 특징은 뭐냐면 웃긴 이야기를 하면 꼭 그런 남학생이 있어요. 뒤에 딱 팔짱끼고 앉아가지고 옆에 가봐 웃고 있는데 웃기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럼 내가 도대체 널 위해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되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양지로서의 기술하고는 여러분 고3 분들 잘 기억하세요. 걔네들 어떻게 공부하냐면 핸드폰 없습니다. 인터넷도 사용하지 못하고 신문을 가져다가 그냥 벽에다 붙여놓으면 저 군대에 간줄 알았어요. 그거 읽어보기 시작하고 매점도 없어요. 자판기 하나 있고 라면도 먹지 못합니다. 배달음식 시켜 먹지도 못하고 펜스로 둘러쳐 있는 공간에서 펜스 나가면 벌점이에요. 교도소죠 거의. 거기에 갇혀가지고 아이들 12시까지 하루에 어 15시간 이상씩 공부한 아이들을 제가 봤어요. 그 아이들은 정말 본능적 욕구를 다 이겨내고 작년에 제가 강의 나갔을 때는 어떤 곳이 있었냐면 여름 때 덥잖아요. 여름 더우면 뭐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잖아요. 근데 매점이 없잖아. 그래서 그 불쌍한 양지로스의 기수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양심 냉장고가 만들어졌습니다. 모 아저씨께서 사장님이 거기다 냉장고를 놓고 아이스크림 놓은 다음에 알아서 돈을 내고 가져가는 구조.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한달 만에 사라졌죠. 아이들이 돈은 내지 않고 아 이거는 우리를 위한 봉사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가져다 먹기 시작하니까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 거기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제 기억으로 작년 영, 양지 러스의 귀숙에서 사관학교 일차 붙은 아이들이 23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제가 생윤 강의를 나가도 80명 아이들이 생윤 공부를 하면 어, 거의 60명 정도 아이들이 모의고사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 있을 때 노는 여러분들 모습을 발견하시고 매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생각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렇지 않고 정말 욕구 이겨내고 공부한는 N수생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학교하고 당연히 그렇다면 핸드폰 사용은 자제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매번 나 오늘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저녁 12시에 자기에게 내려주는 보상으로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면 새벽 3시 됩니다. 한 시간만 해야지 두 시간 되고 그러니까 핸드폰 좀 자제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제가 앞부분에 이거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는 사회탐구 강사로 여러분들 앞에 섰지만 제가 10년 동안 학교에 있을 때 열심히 공부했던 건 스터디 코칭이었습니다. 아이들 어떻게 학습시키면 공부를 잘할수 있는지 실제 그래서 어 전교 320등이던 학생을 제가 전교 20등으로 졸업시켜 본 적도 있어요. 정말 알파벳도 잘 모르던 학생을 옆에서 공부시켜 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 공부시켜 가지고 졸업을 시켰죠. 전교 200등 학생을 전교 10등으로 졸업시킨 적도 있고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였냐면 결국 자투리 시간인데 저게 자투리 시간이 쉬는 시간을 잘 쓰셔야 돼요. 만약에 학교가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서울권에서 수업이 펼쳐진다. 아니면 경기도권에서 아니면 방과학습까지 아니면 우리 학교는 야간 자율학습까지 펼쳐진다. 그럼요. 아침에 학교 갔을 때부터 야간 자율학습 때까지 자율학습을 한다면 쉬는 시간을 한번 천천히 더해보세요. 더해보면요. 많이 나오는 학교는 몇 분까지 나오냐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150분까지 나옵니다. 쉬는 시간만 더해서요. 점심 저녁 시간에 자투리 시간까지 더하면 150분이 나와요. 근데 저걸 하려면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쉬는 시간에 공부하면 꼭안한 애들이 옆에 와서 건드려요. 야, 쉬는 시간에 공부하냐? 너 혼자 그래서 뭐잘 나갈래? 그럼 이야기 해야 돼요. 그래, 나 혼자 자살 거다. 이기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고삼 때만큼은 그래요. 고삼 때만큼은 본인 위주로 잘 바라봐야 됩니다. 주의 신경 눈치 보고 이러면들 수능 볼거 아니에요. 일단 나는 내 길로 갈 테니까 일단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친구들 앞에서 선언해야 됩니다. 제가 학교 교사를 할 때도 교사 2년 차때 주변한테 말했어요. 저 EBS 강사 할 거예요. 그고 나중에 인터넷 강사할 겁니다. 그럼 주변에서 뭐라 얘기냐면 네가? 그래. 야,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야, 나 서울대 간다. 미친 이러겠죠. 어? 야, 네가 서울대 가면 내가 대통령한다 이러잖아. 요 그러면 그거를 새겨 놓으셔야 돼요. 나하고 앞으로 서울대 갈 거니까 쉬는 시간 에 공부할 거야. 그럼 애들이 에 이렇게 하죠. 그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새겨서 두고 봐라. 내가 하는지 할수 있는지 너희들 두고 봐. 친구들 놀리니까 안 하겠다가 아니라 제가 놀렸는데 너 놀린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보여 줄게라고 자기 의지를 다져야 된다고. 이 의지는 어디부터 시작하셔야 되냐면 집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집에서부터. 지금 내 성적권이 서울 1위권 대학도 갈수 없는 성적권인데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오늘 꿈이 생겼는데 고삼이니까 연대 갈 거야. <laughs> 네가 야 건강이나 해라 이렇게 하면 엄마 두고 봐. 내가 가는지 못 가는지. 그런 것으로서 엄마 아빠의 멘트를 1차 막는 겁니다. 왜? 나는 선언했거든. 요 일단 우리 아들 딸이 공부도 안 하고 좀 이렇게 어영부영 이렇게 고삼 보낼 줄 알았더니 아, 의지를 새긴 거죠 그날 저녁 엄마 아빠 서로 대화하십니다 아, 오늘 딸이 연대 간다고 선호했어요 아, 얼마 안 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자리 시간들을 더해보고 활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건 진짜 진리인데요 국어영어 수학은 매일 돌아야 돼요 N수생 분들은 이거 알아요 현역 때 근데 저게 힘듭니다 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수업 받고 그냥 정작 있는 시간 여러분들 러셀 바자관이나 아니면 학교 자습 시간에 1차 자습 시간에 영어, 2차 자습 시간에 수학 하다 보면 국어는 언제 하고 사탐은 도대체 언제 하고 시간이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원래 이 입시 설명회 자체가 제가 1학년, 2학년 대상이었다면 1년 학때 사탐을 어떻게 극복하고 국영수를 3학년 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겠지만 여러분 이미 지금 고3으로 와 있습니다. n 수생이고 근데 n 수생에 비해서 보다 많은 현역 고3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면 스터디 플랜 짜실 때 오늘은 영수, 내일은 수국, 내일은 국영 이렇게 하면 망하는 지름길에 하루 국영수가 무조건 돌아야 됩니다. 이게 돌지 않다면 수능을 볼 자세가 안돼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수능은 하루 종일 국영수 사탐을 하루에 봅니다. 오늘 국어수학 보고 내일 국어, 영어 보는 수능시험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국어영어수학에 머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표를 짜고 있어 보면 결국은 국영수를 매일 하기 위해서는 자투리 시간을 더해봐야 된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아요. 새벽까지 열심히 공부한다? 저는 반대합니다. 12시 이전에 모든 걸 끝내야 되고 국어, 영어, 수학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에서 끝을 내야 됩니다. 1월, 2월, 3월, 4월, 최대한 5월까지 그래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강의하시는 사탐은 언제 되나요? 그 사탐을 집에 가서 해야 되죠. 그래서 인강을 보는 겁니다. 인강을 보는 이유는 인터넷 강의로 내가 보조학습 자료를 쓰는 건데 인터넷 강의 여러분들이 들을 때첫 번째 1차 목표는 뭐냐면 이 강사 나좀 웃겨줘 이런 거죠. 강의를 들었는데 하나도 재미도 없고 밤에 이거 듣고 있으면 이 재미없으니까 혼자 이제 재미를 찾게요. 2배속으로 돌려갔다가또 0.5배속으로 오고 막또 이렇게 또 돌려보기 시작하면서 강사를 이용하는데 그건 본인이 지금 학습 방법을 잘못 찾은 거고 즐겁고 재밌고 유쾌하게 강의를 하는 개념 강사를 찾아가지고 저녁에 듣는 거죠. 저녁에. 저녁에 집에 와서 여러분들 수학 공부한다 해보세요. 기아 벡터, 자모죠. 국어 재심을 읽고 있으면 잠아요. 차라리 인터넷 강의를 켜놓고. 그럼 전시효 가도 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다 공부한다, 인간 본다, 인간 보면서 여러분 막깨르르꺄르르 웃고 있으면 너 얘는 거지? 아니야 엄마. 김재수님 윤리 강의 듣고 있어. 그러다 엄마 아빠 할머니랑 같이 본 수험생도 있어요. 제강그강의 들었던 아이들 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 엄마 아빠도 한번 봐봐라고 하면 아 얘가 진짜 공부하는구나. 재밌는 강사랑 공부도 하면서 유쾌하게 열심히 수험생을 보내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시간표를 짜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국영수는 무조건 저거를 양을 너무 늘리지 마세요. 국어 내가 오는 하루에 짐은 네 개. 영어도 내가 하루에 질문 되게 수학은 내가 하루에 몇 문제라고 처음 시작이 중요해요. 하루에 구경술를딱 돌리는 게 제일 급선입니다 되면 그다음부터 양을 늘리셔야 되고 사탐 탐구과목은 집에 가서 탐구과목은 하루하루 돌려도 돼요. 오늘은 생윤 내일은 윤상 오늘은 생윤 내일은 사문 이런 식으로 가도 충분히 고3 생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요 학원 많이 다니시는데 전 인간은 관종의 동물인 걸 확실, 확실히 봤어요. 여러분들 항상 학교 생활하다 보면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 잠이 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여러분 수능 뭐 보죠? 영어. 그러니까 영어 듣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할 때는 잘 되다가 혼자 할 때는 잘 되다가 당장 수능 시험이나 모의고사 볼 때쯤이면 점심 맛있게 먹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 듣기 평가 시작하면 이제 제일 짜증 나는 거 계산 문제. 왜 쿠폰은 맨날 등장해 가지고. 갑자기 또 쿠폰이 안 된대 또. 그렇죠? 들어야 되는데 밥 먹고 이게 들릴 이유가 있나 사진 속에 뭐 찾는데 왜 갑자기 줄무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지 그런때 여러분들 (5교시) 때그 학교에서 관상이 없이 생겼으니까 최대한 주말만큼이라도 국어 시험이 시작되는 (8시) 반부터 오전까지는 항상 깨어있고 그 시간은 그거 공부해야 되죠 오후에는 이제 영어듣기평가 공부도 해보고 제일 중요한 고 현역분들 많이 우를 범하는 게 사회탐구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직 수능 경험 안 해보신 분들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4교시 사회탐구 과목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학생 6월 50점, 9월 50점, 그 다음에 수능 때 35점 너왜 그랬니? 라고 물어봤더니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본인 스스로 잘 받겠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점수가 그렇게 안 나왔고 사회탐구 시간 됐더니 어떤 생각 들기 시작했냐면 국어, 영어, 수학 잘 봤고 아, 사탐, 내가 평소에 잘했으니까 잘 나오겠지 그러면서 혼자 그런 생각 한 거예요 오늘 수능 끝나면 엄마, 아빠랑 뭐 먹지? 친구들 은뭐 하고 놀까? 와내 인생의 공부 는 이제 끝났다. 응? 집에 가면 내가 수학책부터 불태워야지, 다 버려 버려야지. 그런 생각에머릿속에확 치고 들어와요. n 수생분들은 근데 안 그래요. 왜? 이게 사람이요 알고 있는 고통이 더 무섭습니다. 한번 겪어보면 그 수능 시험장에 들어온 고통이 너무 나를 얼거매요 이거를. 그래서 사교시 되면 작년했던 에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역분들은 꼭 주말이 되면 사트탐구까지 포함해서. 수능 시정표로도 운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학습을 하시면서 사회탐구 그렇다면 메가스터드에 어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가? 일단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는 윤리과목부터 이야기해드리면 윤리는요 생활과 윤리. 작년 수능에서 여러분들 자료집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 15만 명, 14만 명때 봤던 생활과 윤리, 그다음에 윤리와 사상인데. 생활 관리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근데 개정됐는데 왜 개정이 됐고 어떤 내용들이 추가된지 설명 드릴 거고 윤리와 사상은 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윤리와 사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의 좋은 영향을 줬던 사상가들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항상 실제 생활과 덧붙여 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저도 요즘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랬냐면 2019 대수능 당시 때 수능 시험지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냐면 출제자들이 천원짜리 누구죠? 자 이황. 천원 이황이다. 이이다. 난 카드 세대라 모른다. 자 이게 정답입니다. 실제 2019 대수능 때 수능 시험지에다가 이황 선생님 사진이 들어갔는데 아이들은 이게 이황 선생님인지 몰랐어요. 천원짜리 는 사진 그대로 들어갔거든요. 천원의 이황 선생님이 계십니다. 천업이 1년에 태어나셨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네오 콩옵시어스 성리학자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게 자부심 가져야 되는 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지폐에 철학자 필로스퍼가 들어있거든요. 다른 나라는 무슨 대통령, 권력자, 경제학자인데 우리나라는 윤리를 사랑한 만큼 천원에 이황, 그다음에 오천 원에 이선생 님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우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외국에 나갔을 때 친구들이 너희 나라 지폐 좀 보여줘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보여줄게 천 원짜리. 후이띠 사람 뭐라고 할 거예요 이거를 이십 배로 퍼하고 접어가지고 웃는 이황 웃는 이황 이런 거 보여주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16세기 우리 대선배 유학자를 가다가 장난치면서. 아전하라 아이들의 인문학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구나 최소한 우리가 이황 이 선생님이 성리학자다 네오 콩피셔스 신유학자다라는 것 정도로 알수 있는 게 윤리와 사상 과목입니다 생활과 윤리하고 가장 많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생윤 사문 조합이에요 근데 생윤하고 사문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학습법을 좀 달려야 되는 게 생윤과 윤사는 가치 판단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수로가 항상 뭐뭐 해야 한다. 엇슨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그래서 생윤하고 윤사 쌓윤하시는 분들은 꼭 시험지를 읽으실 때 글자 하나하나까지 사랑하면서 읽어야 돼. 왜? 글자 하나에 따라 가치 판단은 바뀝니다. 김종익 많이 사람이다. 김종익이 사람이다. 문장이 아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사회문화, 윤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탐구는요. 사실 판단의 학문이에요. 특히 정말 객관적인 건 지리 학문이에요 지리와 역사는요. 객관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그걸 시험지에서 풀어내면 됩니다. 사회 문화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사회 문화는 경험과학적 성격으로 통계학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표 문제를 출제할 수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 현상을 조사하고 통계치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생윤하고 윤사는 가치 판단의 학문이니까 이점꼭 기억하세요. 제가 30분이라 많은 말씀못 드리겠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해드릴 텐데 생윤하고 사문하시는 방법 그 분들은 꼭 그걸 적어놓으세요. 공부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사문과 생윤은 100% 달리야 됩니다. 꼭 생윤 공부하다가 통수만 했던 분들이 어떤 우를 범하냐면 사문 공부 방법 그대로 생윤다 전복심 절대 안 돼요. 생윤은 가치 판단 학문이니까 30% 암기, 70% 이해로 가야 됩니다. 그 생윤을 가다가 노트 필기를 통으로 암기한다, 교재를 암기한다, 기출 문제를 달달달 100% 학생 3등급 이하로 떨어져요. 1, 2등급이 나오려면 가치 판단 학문이기 때문에 문장 하나 하나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생윤하고 윤사는 항상 문제 제시문에 근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안에서 문장들 선지가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생활관리가 이번에 개정이 되는데 어떤 개정이 되었고 추가가 되는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생윤 생윤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생윤 분들 많이 계시는데 작년하고 좀 다른 게 무엇이 달라졌냐면 여러분 선배들이 봤던 교육 과정은 2009 교육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2015년도에 개정했던 2015 개정 교육 과정. 그 개정 교육 과정 교과서를 저도 같이 평가에서 검정을 했는데 그 평가원에서 검정할 당시 어떤 게 들어와 있었냐면 여러분 선배들은 생육 공부가 초반에 쉬웠어요. 왜냐면 서양 이론이 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권 세대다 보니까 이 현장에 지금 제 아들도 와 있는데 제 아들도 영어권 세대예요. 얼마 전에 좀 웃긴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 아들 하율이가 저한테 아빠 이거 뭐야라고 했는데 오렌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렌지 하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 했냐면 아빠 틀렸어. 오렌지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영어권 세대입니다. 영어권 세대는 서양 윤리를 부담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한자권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동양윤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향이 있어요. 어질 인자조차도 어려워하고 빌공자 낯설어합니다. 그래서 동양윤리를 싫어했는데 그래서 기존 선배들은 1단원에 서양윤리 이론이 등장하니까 쉽게 생윤을 공부했죠. 그래서 선배들이 생윤은 초반에 쉽고 중반만 열심히 하면 돼. 이거 다 틀린 말이에요. 개정교육과정 때는 생윤이 초반에 힘듭니다. 왜 초반에 힘드냐면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뀔 때 생윤 앞부분에 왜 서양 이론만 있냐 찬란한 동양윤리 이론을 집어넣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안타깝지만 헬게이트가 열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선배들하고 큰 차이점 없어요 왜? 여러분 선배들은 2단원 시작 때 동양윤리를 배웠던 거고 그 동양윤리가 1단원 앞부분으로 들어와서 분명히 생윤 쉽다 했는데 왜 어렵지? 선배들과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같이 어려워하고 있구나 대책 하나 말이들다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아, 생윤의 앞부분이 어렵고 뒤로 갈수록 좀 쉬워진다 그게 개정된 내용이고 도덕과학적 접근은 현대의 철학 이론으로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된 것이고 정의전쟁론 여러분 선배들이 어려웠던 정의전쟁론은 이제 윤사에다 토스해 시켜놓고 윤사에 던 왈처의 복합평 등론 정도 가져오고 엔수생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기존의 환경 윤리가 자연윤리로 바뀌고 자연윤리와 사윤리가 배치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이제 눈으로 볼때 단어만 보면 많이 되었는데 크게 놓고 보면 큰 내용들은 바뀌지 않았다. 내용들은 바뀌지 않았고 순서 정도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활 윤리를 공부하실 때는요. 효율적인 학습법은 저렇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생윤에서 여러분들 고난도로 생각하는 거 환경 윤리. 저런 환경 윤리 공부하실 때는요. 이런 표로 정리하셔도 돼요. 찍으셔도 좋은데 환경 윤리 근데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냐면 생윤은 30% 암기 70% 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암기를 돕기 위해 다양한 얘기들 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사회탐구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생일 의 세계 핵심이 뭐냐면 너 인간까지 중요하냐, 동물까지 중요하냐, 식물까지 중요하냐, 무생물까지 중요하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중요하다고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기저이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인데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아리한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인간마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아, 여러분 막 재료 보시는데 누가 이제 이거를 또제 나무 에다 올려놨어요. 말도 안 되는 말주림으로 암기를 시킨다. 근데 저게 신기한 게 여러분 대학가서도 생각납니다. 제 졸업생 애들 중에서도 선생님 10년 전에 배웠던 그 내용 기억나요? 그 예를 들면 뭐냐면 그 윤사에도 등장하고 생애에도 등장하는데 저도 이제 예술을 하거든요. 어 오늘 좀 조회수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는데 멜론에 저 밴드 음악이 있어요. 팡팡밴드 난 반대세라고 주옥 같은 밴드입니다. 노래를 들으면 아또 이런 이야기하면 뭐야 뭐 이렇게 음원 뭐 판매냐 아닙니다. 클릭해도 저한테 전혀 하나도 오지 않아요. 그냥 제가 열심히 활동했던 밴드고 그러, 그러한 이제 그 음악을 하다 보면 생일에서도 등장하는데 음악 하면 뭐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음악 하는 것보다는 나는 밥 먹는 게 중요하다 밥 묵자 그 사람이 묵자입니다 기가 막히죠 묵자 그래서 묵자는 밥 먹는 게 중요하니까 예수를 비판한 사상가 저는 그렇게 아이들 가르칩니다 여기 베이컨 보세요 베이컨 여러분 베이컨 뭐 떠올라요 프란시스 베이컨 맛있는 베이컨 떠오르죠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 고기 부위 고기를 좋아해서 베이컨이에요. 뻥입니다. 거짓말이고요. 근데, <laughs>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저 강의 때 들어오시면 베이컨을 제가 왜 저렇게 설명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베이컨이 그 베이컨은 아닌데 연상하다 보면 아 베이컨 삼겹살을 먹어 아 그럼 인간이 동물보다 돼지보다 못하다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건 여러분 생윤 하시지 않, 않으시더라도 싱어 등장하는데요. 이분은 살아 계세요. 살아 계시다 보니까 생윤이 어려운 점은 뭐냐면 생윤에 등장하는 사상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말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생윤은 개정 교육 과정 되면 개정되는 내용이 많아요. 여기 피터싱어는 살아계신 분인데 제가 어처구니없는 또 암기법으로 피터싱어는 피터지는 걸 싫어한다. 그러니까 인간 동물 피나면 아프니까 인간하고 동물 함부로 괴롭히면 안 돼. 아이들 물어봤어요. 어디 동물까지입니까? 원래 피터싱어는 뭐닭개소 원숭이 토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살아계시다 했죠. 최근에 어디까지 고통 느낀다 하냐면 낙지. 낙지까지 왔어요. 지금. 조개 어패류 함부로 괴롭혀서는안 된다. 왜 걔네들도 보통 느끼니까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생윤의 매력입니다. 계속 변화되는 학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 싱어란 이름 한번 정도 기억하시고 다른 사탐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어렸을 때 봤던 위인전의 슈바이처, 그다음 저기 있는 테일러 같은 학자들은 생명 존중 사상가로 분류가 되고 마지막에 레오폴드는요. 어, 문과 학생들이시라면 도서관에 모래군의 열두 달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대학 가실 때 면접으로도 등장하는 사상가이기도 하니까 저런 레오폴드라는 사상가가 있구나 라고 정도 상식 정도 가져가시면 되고 생유는 저렇게 사상가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방금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낙지까지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현실에 적용하는 학문이 생활과 윤리 학문에 해당이 됩니다. 윤리와 사상은요. 개정 윤리와 사상 제가 처음 뭐라 썼냐면 윤리와 사상 개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윤리와 사상에 나오는 사상가는 다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죽은 공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개정을 하, 하려고 해봐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윤리와 사상을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윤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변한 바가 없고 그렇지만 윤리와 사상을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은 작년 선택자 수가 3만 명에 작년 1컷이 50점 만점에 15% 만점이 나와서 2등급 블랙크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윤사는요 사상가들의 이야기만 잘 기억하면 뒤에 가서는 어렵지 않게 쉽게 풀수 있는 과목은 윤리와 사상이에요. 아까 제가 현장 질문에서도 그 포스팅 많이 붙은 거 봤는데 쌍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과목이라 홍보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팩트만 말씀드리면 생윤하고 윤사하고는 올해 겹치는 빈도가 40% 정도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생윤에 동양사상 이론이 들어왔기 때문에 윤사하고 생윤은 똑같아지는 겹치는 분야가 상당히 많은 거죠. 제 생각엔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쌍윤너들이 많아지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과정인 것도 같아요. 생윤 공부하다가 윤사하고 유사하다는 걸 깨우치고 생윤 윤사를 많이 한번 공부해 봐라. 윤리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가치 판단 학문이고 공부 학습 방법이 비슷하니까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게 윤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윤사에서 올해 개정된 건 그래서 하나도 없고 공동체주의보다 공화주의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것도 왜 그렇게 됐냐면 마이클 샌들 혹시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마이클 샌들이 원래 공동체주의로 분류됐는데 최근에 마이클 샌들도 나는 공동체의 주자이기보다는 공화주의로 불리길 더 즐겨한다라고 하니까 공동체주의 타이틀을 공화주로 바꿔놓고 내용들은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윤사는 개정되어도 선택해서는 별로 이렇게큰 부담이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개정 윤리와 사상의 효율적인 방법은 윤사는요 생윤보다는 암기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마인드맵으로 사상가 이론을 정리해야 되고 저기 제가 배호 퓨데스 써놨더니 이거 ppt 준비하시는 여기 메가 관계자분께서 오타 아닌가요 네이버에 저거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나올 수가 없죠 왜안 나오냐면 저 배는 베이컨 호분 호스 휴먼 데이비드 휴메 줄임만 배호 퓨 뭐냐면 배고픔의 경험입니다 배고픔의 경험을 중시하니까 베이컨 호스 휴먼 경험주의 학자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가르쳤더니 하이, 아, 아이들은 이제 대치해서 정말 즐거워했죠 근데 저걸 또나무의히에 적어놔가지고 자 그래서 윤리와 사상은 저렇게 사상가들의 기본적인 패턴 공부하시고 세 번째는요 기출 문제를 분석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짝 맛을 보여드릴게요. 평가원 문화가 어떻게 만드냐면 실제 이제 이게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2019 대수능 니보 문제입니다. 올해 2020 때는 수능 때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문제는 없었거든요. 이게 2019 대수능 문제인데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게 훨씬 결여되어 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시면 다른 사탐 하시더라도 혼자 있을 때보다 집단 안에 들어가면 더 부도덕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밥 차려주면 엄마 밥 맛있어. 어 엄마 반찬 좀 오늘 이상한 것 같아 이 정도인데 학교 가면 어떻게 되죠? 오늘 급식비 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친구들이 야 그렇게 말하면 안되라고 하면 너만 혼자 성인 군자냐라고 또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걸 니보가 설명한 건데 여기 기억선지 보시면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로 전환시킨다. 자, 저 말은 뭐냐면 내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개인인 내가 도덕적으로 살려는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국가에 소속된 사람이 내 국가에 대한 생각으로 B 국가는 내가 배제시키겠다. A 국가에 대한 애국심으로 내 이타심이 국가의 기조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걸 수험생들이 해석을 잘 못했는데 2019 대수능 때저 기억에 있었던 선지는 어디에서 저 근거가 들어왔었냐면 실제 2019 6평 때 실제 6월 평가한 때 박스를 보시면요 앞에 마지막 줄 보세요. 마지막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선의지는 조국에 대한 충성, 애국심이란 여과 필터를 거쳐 국가 이기주의를 확대하는 경향까지 생겨난 게한다라고 저게다 이미 근거를 놓고 대승된때 저걸 모아서 내렸냐면 선지로 내린 거죠. 근데 수험생 분들이 다른 사탐도 마찬가지로 많은 많은 우를 범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문항을 6평때 출제하면 위의 내용만 살짝 보고 어이 학자가 누구냐면 니보입니다. 어, 니보구나라고 문제를 풀고 이 문항을 다시 안 본다는 거죠. 왜이 문항을 내가 맞췄기 때문에 근데 실제 평가는 저기다 코드를 집어넣은 겁니다 문제를 끝까지 읽어봐라 끝까지 읽어봐야 저기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를 내가 수능 때 출제할 거다 그래서 당해년도 6월 9월 평가원 시험지는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아이들한테 항상 그래요 마침표 하나까지 사랑하면서 분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 수능 때 보이니까 교육과정상 ebs 연계 교재에서 70% 출제하죠 나머지 30%는 그렇다면 비연계고 새로운 문항들을 출제해야 됩니다 새로운 패턴들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항상. 모든 사탐 영역이 똑같이 새로운 문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수능 때 그냥 혼자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당해 년도 아니면 그 전년도 평가 시험지에 근거를 제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 보실 때는 꼭 3년치를 보셔야 됩니다. 3년치 넘어가선 의미 없어요. 3년 동안의 평가 문제를 내가 분석해 봐야 된다. 개정이 됐다 하지만 개정이 그렇게 많이 된 내용들이 아니고 특히 그리고 여러분 세대 때는 어디 문제를 잘 보셔야 되냐면 2020 기출 문제가요. 사회탐로 출제를 할때 이미 2021년도 수능 때 개정된 걸 생각해서 개정된 내용들을 답지 고르는 데 전혀 영향은 없지만 제시문의 근거를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2020 기출문제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분석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 사회탐구에서 승리할 수 있겠죠. 사탐은 이렇게 스토리를 잡고 이야기 함께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생윤을 사랑하고 생윤을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항상 함께하는 건 뭐냐면요. 생윤은 교육과정 목표상 생활과 윤리 생활 속에서 윤리가 살아있는 걸숨 쉬는 걸 기대합니다. 대표적인 이게 생윤과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인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 문제 풀이를 시킬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윤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뭐를 물어보냐면 아이들은 이 문제 풀때 그냥 이 문제의 정답은 저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이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저 사진을 잘안 봐요. 근데 평가에서 저 사진 그리고 그림 그릴 때 의미를 두고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분원에서저 어머니가 메고 있는 저 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누가 저한테 뭐라냐 포대기를 포대기 저 뭐죠 저 뭐, 뭐신지 아시는 분 아기띠입니다 아기띠 그생년 시험지를 볼때 봐라 저기 는 고등학생 a 가 너다 근데 저 아기띠 있었던 때도 있었다 저아기띠는 어머니 보면 오른쪽 오른쪽 가방 엄청 많죠 저야저 어머니 저거 뭘까 했또 모친과 뭐 저한테 뭐라 했냐면 과소비 그럼 이쪽 왼, 왼쪽 가방 뭐냐 했더니 집 나가신대요 지금 무슨 집을 나가신 어? 오른쪽에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다산 거예요. 네가 먹은 거 입는 거 그리고 왼쪽 가방 뭐냐면 저거 흔히 기저귀 가방이라 합니다. 저기 안에다 널 데리고 나가려면 저기에다 분유병에다가 물통에다가 네기저귀에다 네가 먹고 싸는 거에다 다 담고 여러분들을 저렇게 챙겼다는 거죠. 그러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수험생활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 부모님 사진 한번 가져왔습니다. 저 사랑하는 저의 김항배 씨 신부 김영자 씨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희 어머니는 10년간 암투명하시다가 2017년 8월 3일에 돌아가셨고 그 슬픔을 못 이기셨던 저희 아버지는 불과 1년 만에 2018년 8월 3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저기 사진에 살아 계시지만 지금 이제 대화할 수 없는 저희 부모님. 저 부모님 사이에서 저는 사랑스럽게 이렇게 태어났죠. 저게제 돌사진인데 돌사진 때 애가 가만히 있었는데 식탐이 많아 가지고 애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앞에 음식을 집는 모습을 찍은 거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항상 강연 돌아다니면 이 사진을 들고 다닌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수험생활 하다 보면 가족들끼리 와해 되는 경우 되게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여러분한테 잔소리 하시겠죠. 그런데 이건 하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 중에 여러분 망하라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야, 너 공부해야지. 너 이번에 수능 봐야지. 야, 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인생 관문 중에 수능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지금 이 나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지켜보면 대수능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 자녀가 당연히 엄마 아빠 욕심이 있으시지만 여러분들이 수준, 수준을 압니다. 이 정도 대학 가려는데 수능 때 이거 가겠지. 그게 아니고 인생에 한번 펼쳐진 첫 번째 관문인데 이것만이라도 잘 진짜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인생 관문조차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잘 이겨내면 그다음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저처럼 불러도 대답할 수 없는 어머니, 아버지를 간직하시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수험생활 하실 때 제가 한 이야기 잘 기억하시고 1년도에 여러분들 후회하시거든요. 남학생분들도 군대 가서 캐 괜히 울면서 잘해야지 하지 마시고 수험생활 동안에 최대한 가족과 함께 공동체복하는 그런 수험생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